특집입니다. 정말 딱 맞는 주인공이에요. 우리 장진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 좀 멋지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장재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재인 씨가 스케치북에 2년 반 만에 나왔는데 딱 이제 오랜만에 등장을 했는데 저기 객석에서 다 들었거든요. 예쁘다. 아, 진짜요? 예쁘다, 이걸 예쁘다. 좀 빼고 있을 거 그래요. 예. 네? 너무 예쁘세요. 아, 정말요? 그 관객 여러분들께서 그런 얘기 요즘 많이 듣죠. 요즘 살이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해주시더라고요, 얘기를. 아, 그래서 행복해요. 네. 우리 예전에 재인 씨 기억하시죠? 슈퍼스타 K 때 바닥에 철포도가 앉아가지고 통기타 치던 모습이 소녀의 모습이 생생한데 벌써 그게 8년? 네. 시간이 세월 후딱 가요. 제가 말을 더 잘하는데 조금 부끄러워요, 가까워서. 아, 너무 가까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좀 떨려요. 왜 그러지? 되게 요 정도 간격 어때요? 되게 팬이거든요, 좋아해서. 그래서 근데 가까워요, 그래서 떨려요. 땀이 나네. 아, 여자들이다. 아. 죄송합니다. 네. 지난주에 4개월 만에 이제 스케치북 재개가 됐는데 이분이 금의 환영을 하셨어요, 윤종신 씨가. 요즘 잘 됐잖아요. 네, 맞아요. 작년에 돼서 지금까지 좋게 이어져 오고 있죠. 네. 같은 소속사예요. 네, 맞아요. 저희 선생님이세요. 아,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선생님을 좋아하세요. 선생님을 불러야 해요. 요즘 회사 분위기 어때요? 천국이에요. 헤븐입니다. 천국이에요? 네네. 와,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구나. 작년 가을부터 모두가 해피하고요. 모두 행복하고. 야, 네. 아니 대표가 잘 되면 뭐해요? 직원들이 잘 돼야지. 아니, 저희는 프로듀스님이 잘 되면 저희 모두가 행복해져요. 왜요? 이제 그분이 행복하시면 다들 좋은 얘기도 오가고 그러시지 않아요? 그날 기분이 안 좋으시면 가수분들이 눈치 보지 않을까요? 아니요? 항상 기분이 좋으신가? 아니요? 안 좋아도 좋게 해야 되는 건데. 아, 윤종 씨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아니요. 근데 다들 아시죠? 이렇게 공산국가요, 거기? 아니요. 천국. 천국입니다, 저희는. 네. 아니, 네. 윤종신 씨 혹시 좀 저랑 이제 워낙 오래된 친구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저보다는 선배긴 한데 거의 이제는 한 30년 지기가 다 돼가거든요, 윤종신 씨랑. 윤종신 씨 좀 삐지기도 하거든요. 아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아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 회사에서도 좀 삐져요? 그게 선생님은 다 괜찮아. 진짜 감사해요. 왜냐면 되게 쿨한 이미지로 유명하세요, 회사 사이에서도. 근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 한두 달 후에 나와요. 그치. 그게 있어. 고맙습니다.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이제 왜냐면 이것도 보거든요. 그래서 저 진짜 무서워요, 지금. 모니터 꼼꼼하게요. 네, 그래서 한두 달, 그러니까 제가 2015년도에 아마 유열 스케치북 왔고 뭐 할 때 제가 조정치 오빠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한두 달 후에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윤종신 선생님께서, 재인아, 너는 앞으로 계속 정치랑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정치랑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기랑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너 정치랑 한 그 곡이 참 너랑 잘 맞더라. 너가 정치랑 잘 맞는 것 같아. 인데 뭔가 싸늘한 거죠, 뭔가. 이게 뭐가 있다. 뭘까? 한 달 전에 그 말. 이렇게 됐었어요. 새 인사 했어요? 네. 다행이다. 왜냐면 많이 겪었거든요. 그거 뭔지 아시죠? 제가 좀 무심해서 깜빡깜빡 하는데 이제 그거 한 2월쯤에 다시 오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아, 제이나. 웃음. 하고,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너는 인사도 안 하더라. 웃음 이렇게 해서 되게 귀여우세요. 네. 마무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선생님 최고 귀여우세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